네, 달걀 지단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을 붙이기 위해서 먼저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바닥을 긁듯이 잘 저어주셔야 되는데, 이 흰자에 알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알끈은 가위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른자도 마찬가지로 잘 저어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제 풀어진 달걀을 체에 내려주시겠습니다. 먼저 흰자를 내려주시고요. 체에다가 달걀을 내릴 때에도 너무 옅게 해서 수저라든지 젓가락으로 이렇게 긁지 않도록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노른자도 체에다가 내려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진단을 붙일 때 포인트는 불이 너무 세지 않아야 되고요. 기름은 최소한으로 팬에다가 쓰셔야 달걀 후라이처럼 지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쁜 달걀 지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단을 붙일 때는 먼저 노른자를 먼저 붙여주시는 게좀 유리하겠죠? 풀어서 체에다가 한번 내린 빗면이 이렇게 익었으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마저 반대편 면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를 먼저 붙여주시고요. 다음에 달걀 흰자를 붙이겠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떠가서 가위가 이렇게 일어나면 뒤집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흰자도 마찬가지로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흰자를 뒤집고 바로 불을 끄셔서 잠시 두었다가 지단을 이렇게 건져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짐 누룽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짐 누룽적에는 소고기, 그리고 불린 표고버섯, 당근, 홍도라지, 그리고 쪽파가 되겠습니다. 먼저 데칠 채소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짐 누룽적의 길이는 6cm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께는 0.6. 당근을 먼저 넣어서 혹은 1cm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1cm, 두께 0.6, 길이 6cm. 이렇게 해서 두쪽 준비를 하시고요. 통도라지는 껍질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껍질을 깎아서, 껍질을 벗겨서 6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2등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등분을 먼저 해주시고, 두께를 0.6으로 윗부분을 잘라주시고요. 혹은 1cm, 당근과 같은 크기로 1cm를 이렇게 맞춰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라지와 당근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데쳐주겠습니다. 당근과 도라지 데쳐주시고요. 그리고 쪽파는 6cm 길이로 썰어서
소금 참기름에 살짝 묻혀 주겠습니다. 국화는 소금 참기름에 살짝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 데쳐진 당근과 노란지는 넣고요. 그 다음에 버섯. 버섯은 주어진 길이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버섯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한번 잘라내시고 1cm 간격으로 맞춰서 버섯을 잘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재료보다 조금 길게 잘라서 수축을 해도 사이즈가 6cm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와 표고를 묻힐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장과 파마늘 다진 거 그리고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추 하겠습니다. 버섯 밑간하시고 그리고 고기와 고기를 이렇게 양념에 버무려서 준비를 팬에 먼저 준비된 재료를 먼저 익혀주겠습니다. 소금물에 데친 도라지 팬에다가 살짝 볶아주시고요. 당근도 살짝 볶아주시고 살짝 볶아서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양념한 버섯을 볶아서 준비하시고 고기도 익혀주겠습니다.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됐으면 순서대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라지를 윗부분은 1cm 정도를 남겨주시고요. 도라지를 먼저 꽂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쪽파는 1cm가 콕 1cm에 맞춰서 를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고기 당근 이렇게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짐 누룽지를 꽂는 순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색깔인 고기와 표고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붙이지 않고 적당히 색감을 맞추어서 잘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렇게 나온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도 똑같은 순서대로, 같은 순서대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을 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달걀을 풀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노른자에 흰자를
흰자를 살짝 섞어서 이렇게 풀어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짐 누룽적 밀가루를 묻혀야 되겠는데요. 표고 이 가시 얼굴이 되겠죠. 위쪽은 밀가루를 너무 많이 묻히지 않도록 하고요. 바닥 밑면은 지짐 누룽적이 갈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가루를 좀 묻히겠습니다. 바닥 쪽으로 밀가루가 많이 묻도록 묻혀주겠습니다. 이제 전을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다 익혀서 꽂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전이 다 익었으면 키친타올에서 기름기를 좀 빼주시고요. 꼬지를 꼭 빼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뜨거울 때 꼬지를 빼게 되면 이게 전이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김 나간 뒤에 꼬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꼬지를 뺄 때는 이렇게 지진 누룽적이 꼬지를 뺄 때는 갈라지지 않도록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지진 누룽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짐 누룽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채소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소튀김에 깻잎을 먼저 찬물에 담궈서 싱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채소튀김에 고구마는 고구마 길이대로 이렇게 0.3cm 정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3개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썰은 것은 찬물에 담가서 전분을 빼주시면 되고요. 자, 호박은 길이대로 고구마와 같은 크기로 고구마와 같은 두께로 썰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0.3mm로 단호박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호박 썰어 주시고요. 튀김 반죽을 이제 하겠습니다. 달걀은 노른자만 사용을 하시고요. 달걀, 노른자를 넣어서 잘 풀어주시고요. 자, 찬물 한 컵. 찬물 한 컵과 그 다음에 주어진 박력분 밀가루 한 컵. 이렇게 넣어서 튀김 반죽은 적당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젓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튀김 반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물에 헹궜던 깻잎은 건져서 물기를 좀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전분을 뺀 고구마도 물기를 좀 닦아주겠습니다. 채소가 준비가 되면 살짝 튀김 마른 가루를 묻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살짝 마른 가루를 입혀주시고요.
이제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의 온도는 반죽을 이렇게 살짝 녹아서 네,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주겠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튀김을 건져서 기름기를 잘 빼주셔야 됩니다. 호박과 고구마를 먼저 튀겨주시고요. 깻잎은 나중에 튀겨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깻잎이. 튀김에 기름기가 조금 빠지는 동안에 이제 초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장은 간장, 그리고 식초, 설탕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지급된 잣을 다져서 잣가루를 이렇게 초간장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 접시에 튀김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된 A4 용지를 접어서 튀김을 올려놓겠습니다. 초간장을 곁들여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소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칠철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철판에 먼저 밀가루 반죽을 먼저 하셔서 숙성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5큰술에 가루 5큰술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물은 6큰술을 넣겠습니다. 반죽을 만들어주면 체에다 한번 내려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재료에 들어갈 채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이 5cm 길이로 썰어서 돌려깎기를 하겠습니다. 칠절판은 채가 아주 곱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깎기로 조금 두께가 얇게 돌려깎기를 해주시고요. 소금에 살짝 절여놓겠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5cm 길이로 썰어서 곱게 채를 썰어보겠습니다. 당근 곱게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석이버섯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서 곱게 채 썰어주시면 되고요. 고기도 0.3mm 얇게 육편으로 썰어서 채를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린 석이버섯은 돌기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 석이버섯 안쪽에 이렇게 새카만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잘 비벼서 찬물에 헹궈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이버섯 물기를 잘 제거를 해주셔야 채 썰기가 좋고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채를 곱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이버섯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고기 채 썬 거 양념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다진 양념, 간장, 설탕, 참기름, 소금, 한마늘 다진 거, 후춧가루 해서 양념을 하겠습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는 물기를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겠습니다. 너무 꾹 짜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해서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달걀 지단을 먼저 붙여내고 난 다음에 팬에다가 칠절판 재료를 볶겠습니다. 먼저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짠 오이를 볶아주시고요. 펼쳐서 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이의 색감을 유지하겠죠? 그 다음에 당근을 볶아주겠습니다. 당근. 당근은 소금을 살짝 뿌려서 볶겠습니다.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썰은 채 썰어서 준비한 석이버섯 소금을 살짝 뿌려서 석이버섯 볶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 썰어서 양념한 소고기 칠절판에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밀전병을 부치시면 되겠습니다. 잘 숙성된 반죽을 기름은 살짝만 둘러주시고요. 불은 약불에서 반죽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해서 주르륵 흘러서 내리신 다음에 지름 8cm가 되도록 이렇게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투명해지면 뒤집어서 전병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개의 전병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시에 담아지는 재료는 양이 비슷하게 담으셔야 됩니다. 마주보고 세번 담으면 되겠죠. 손질을. 썰어서 볶아준 고기. 지단 붙여서 곱게 채 썰어서 이렇게 칠절판 부재료를 쑥스럽게 담아주시고요. 밀전병을 이렇게 한 군데 겹쳐서 담아서 칠절판 가운데다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스럽게 칠절판 부재료를 가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가운데 밀전병을 겹쳐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칠절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칼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에 들어가는 재료는 밀가루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육수용 멸치, 그리고 애호박, 표고버섯, 그리고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멸치 육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멸치는 내장과 머리를 제거를 하시고 육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준비해 주시고요. 육수는 냄비에 5컵 정도의 물을 넉넉한 물을 붓고 찬물부터 손질한 멸치를 먼저 넣어 주시고요. 멸치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대파와 마늘을 넣어서 육수를 만드는데요. 멸치 육수는 찬물부터 꼭 끓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뚜껑을 덮지 않고 열고 끓여주셔야 됩니다. 이 멸치 뚜껑을 덮게 되면 멸치에 비린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육수를 끓일 때는 뚜껑을 열고 끓여주시고요. 그리고 멸치 육수는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멸치 육수를 끓이게 되면 육수가 국물도 탁해지고 또 비린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수를 먼저 앉혀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칼국수 반죽을 먼저 해서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칼국수 반죽에 들어가는 밀가루를 채 한번 내려주시고요. 밀가루를 채 한번 내리신 다음에 칼국수에 덧가루로 사용될 밀가루를 조금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 덧가루 밀가루를 남겨주시고요. 자, 칼국수 반죽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을 위해서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4분의 3컵 정도의 밀가루에는 물을 한 3큰술 정도 부어서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밀가루가 뭉쳐질 정도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위생팩에다 넣어서 숙성을 좀 시키겠습니다. 밀가루가 반죽이 이렇게 뭉쳐질 정도로 반죽이 됐으면 위생팩에 넣어서 잠시 반죽을 숙성시키겠습니다.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에 이제 칼국수 고명을 준비해 볼 텐데요. 애호박은 5cm
5cm 길이를 맞추시고 0.3cm 두께로 돌려깎기 하셔서 소금에 살짝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5cm 길이로 맞춘 요거를 0.3cm로 돌려깎기해서 이렇게 채를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주겠습니다. 요거 채 썰어서 준비한 거 소금에 살짝 절여놓으시고요. 자, 지급된 불린 표고버섯은 밑둥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표고버섯은 한번 이렇게 포를 떠서 채를 썰어보겠습니다. 채 썬 표고버섯은 양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양념은 항상 표고는 간장, 설탕, 참기름. 묻혀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조명으로 올릴 실고추는 길이가 너무 길면 2cm 이내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재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밀가루 국물이 이렇게 숙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수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유생팩에서 숙성된 반죽을 한 번 더 이렇게 잘 반죽을 잘 해주시고요. 자, 칼국수를 밀 때는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남겨진 덧가루를 이렇게 한번 뿌린 다음에 0.2mm 정도, 0.2cm 정도 두께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얇게 반죽이 잘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국수를 썰어보도록 할 텐데요. 덧가루를 이렇게 뿌리셔서 반을 먼저 접으시고요. 다시 반을 이렇게 붓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칼국수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국수를 썰어서 이렇게 국수를 달라붙지 않게 탈탈 털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덧가루가 혹여 좀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덧가루를 잘 털어주셔야 칼국수가 텁텁하지 않는 국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수를 만들어서 국수, 칼국수 면을 준비를 했는데 멸치 육수가 다 끓었습니다. 끓어진 멸치 육수를 체에다가 걸러서 칼국수 국물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면보를 이용해서 육수를 걸러주셔야 육수가 깨끗하게 걸러집니다. 그래서 다시 냄비에다가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간장으로 색을 좀 내주시고요. 소금으로 간을 해주겠습니다. 칼국수에 들어가는 고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돌려깎기에서 채 썰은 소금에 절인 애호박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한 표고버섯을 볶아서 칼국수 고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깨끗한 재료 애호박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애호박을 먼저 볶아주시고요.
거쳐야 색깔을 유지가 됩니다. 색깔이. 그 다음에 양념한 표고버섯 넣어주시고요. 칼국수가 끓여지는 동안에 들어갈 고명을 좀 가지런히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죠? 체에다가 걸러서 간장, 소금으로 간을 한 육수가 팔팔 끓고 있으면 여기에 준비한 칼국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칼국수를 넣고 달라붙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이 면발이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끓고 있을 때 거품이 이렇게 생기면 살짝 좀 걷어주시는 게 국물이 좀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품을 좀 걷어내시고 면이 다 이렇게 투명해지면 면이 다 익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를 잘 담은 다음에 애호박 구명 올려주시고요. 표고버섯 구명 올리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시우고추를 이렇게 올려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콩나물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밥에 불린 쌀이 지급이 되니까 불린 쌀을 한 번만 이렇게 헹궈서 체에 받쳐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쌀 체에 받쳐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콩나물은 꼬리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소고기는 곱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곱게 채 썬 소고기에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콩나물밥에 들어가는 고기는 지급된 재료만 사용해서 양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진 파,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 이렇게만 양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밥을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린 쌀을 냄비에 앉혀주시고요. 그리고 고기를 쌀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고기를 얹고 꼬리대에서 씻어서 준비한 콩나물도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쌀과 동량의 물을 부어서 밥을 앉히겠습니다. 자, 1인분의 콩나물밥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김이 오르면 약불로 낮춰서 10분 정도 김이 오르면 약불로 낮춰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콩나물밥을 10분 정도 약불에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고기 이렇게 잘 섞어서 담겠습니다.
때문에 콩나물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잘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콩나물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탕평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탕평채가 나오면 냄비에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자, 속주는 머리 꼬리를 떼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머리 꼬리 떼서 씻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미나리는 손질해서 줄기 부분만 씻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파리 쪽 이렇게 떼내주시고요. 줄기 부분 손질해서 씻어서 준비를. 자, 청포묵 길이 6cm, 두께는 0.4cm 정도 채를 썰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포묵을 넣어서 투명해질 때까지, 묵이 투명해질 때까지 데쳐서 청포묵은 소금 참기름에 밑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청포묵은 이렇게 투명해질 때까지 데쳐서 살짝 식힌 다음, 너무 뜨거울 때 밑간을 하게 되면 물이 부서지게 되겠죠. 그래서 살짝 식혀서 밑간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숙주는 소금을 살짝 넣고 데쳐내겠습니다. 소금 살짝 넣어서 머리꼬리 뗀 숙주 데쳐서 준비를 하고요. 자, 미나리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미나리는 찬물에 헹궈주셔야 됩니다. 미나리는 찬물에 헹궈주시고, 자, 숙주 준비가 됐고, 미나리는 찬물에 헹궈서 4cm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미나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자, 이제 고기는 채 썰어서 고기 양념으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 썰어서 간장, 설탕, 참기름, 파마늘, 깨소금, 고추를 밑간을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파,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를 넣어서 고기, 채 썬 고기를 넣어서 양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양념을 해 놓으시고요. 이제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서 달걀 진단을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포묵이 한 개 이렇게 식었으면, 자, 청포묵을 소금 참기름으로 묻혀 놓겠습니다. 먼저 소금 살짝 넣고 참기름으로 이렇게 살살 밑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단을 붙이고 난 다음에 고기, 채 썰어서 준비한 고기를 볶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단을 먼저 붙여 내시고, 그리고 채 썰어서 양념한 고기를 햇살에서 양념한 고기를 볶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김은 살짝 구워서 부셔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부셔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부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김을 준비해 놓으시고, 달걀 지단도 황백으로 4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고명으로 올릴 지단을 썰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채를 놓칠 양념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간장, 그리고 설탕, 식초를 섞어서 이렇게 청포묵을 탕평채를 놓칠 양념을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간을 한 청포묵 데쳐서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한 청포묵에 고기 볶아서 준비한 거 미나리, 숙주나물을 넣어주시고요. 양념장을 이렇게 묻혀질 정도만 넣어서 버무려주겠습니다. 청포묵을 접시에다가 담은 다음에 이 부셔놓은 김가루를 이렇게 접시 위에 먼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김 위에 황백지단 채 썰은 거를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탕평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표고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전에 들어가는 재료는 불린 표고 5개, 그리고 소고기, 두부, 달걀, 그리고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를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두부를 먼저 으깨 주시고요. 두부를 곱게 으깬 다음에 물기를 좀 제거하겠습니다. 염보나 키친타올에 싸서 물기를 좀 닦아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기는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고기를 전에 들어가는 고기는 곱게 다져줘야만이 전의 면이 되게 매끄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는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소고기 곱게 다져서 두부하고 같이 섞어주시고요. 파마늘을 다져주시고요. 표고버섯은 기둥을 바짝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표고에 밑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장을 좀 넣어주시고요. 간장, 설탕, 참기름. 참기름으로 표고 밑간을 좀 해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소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참기름, 설탕, 그리고 깨소금, 다진 마늘, 다진 파, 그리고 후춧가루 살짝 해서 잘 섞어준 다음에 다진 두부와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전 소를 만들어줍니다. 소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 양념한 표고에 밀가루를 조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접시에다가 밀가루를 조금 주시고, 자,
표고버섯 이 가쪽은 밀가루를 묻히지 않습니다. 이 모양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표고버섯 안쪽에 이렇게 밀가루들을 묻혀주시고요. 묻히고 전 소를 평평하게 살짝 이게 고기가 응고가 되면 수축하기 때문에 아주 살짝 이 중심부 부분이 살짝 이렇게 곡선처럼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소를 채워줍니다. 표고 전에 소가 너무나 이게 가득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전이 볼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소를 채워줍니다. 소를 다 채웠으면 다시 이제 채운 속을 밀가루를 한번더 입혀주겠습니다. 그래서 표고의 가쪽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를 넣은 안쪽에만 밀가루를 살짝 묻혀주겠습니다. 노른자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흰자를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흰자는 이렇게 따로 좀 빼놓으시고요. 노른자를 섞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흰자 한 큰술 정도만 흰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 색깔이 좀덜 예쁘기 때문에 흰자를 조금만 섞어서 달걀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이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온폭한 그릇에다가 달걀물을 푸는 것보다 이렇게 플랫한 그릇에다가 달걀물을 푸는 게 묻히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풀어주시고요. 이제 전을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물도 이렇게 안쪽에만 달걀물을 입혀서 잘 완성도 있는 전을 부치기 위해서는 불이 너무 세지 않아야 되고요. 이렇게 세로로 넣어서 한 3초 정도만 이렇게 하나, 둘, 셋, 세신 다음에 이렇게 밀어넣기를 하시면 이전 주변으로 달걀이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달걀물을 채소로 익히신 다음에 세시고 이렇게 밀어넣어서 전을 너무 타지 않게 익히시면 됩니다. 불은 약불로 해주시고요. 표고전이 앞뒤로 이렇게 노릇하게 잘 지져졌습니다. 전이 다 지져졌으면 먼저 키친타올을 깐 접시에다가 전을 먼저 올려서 기름기를 좀 빼주셨다가 접시에 담아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팬에서 전을 꺼내자마자 완성된 것을 담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기름기가 많이 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올에 좀 깔아서 기름기를 좀 빼신 다음에 보기 좋게 담아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뒤집어서 피가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더 예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고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풋고추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 2개, 10cm 이상 되는 풋고추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2부, 달걀과 양념이 되는데요. 먼저 풋고추 손질을 하셔야 됩니다. 풋고추를 손질을 하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풋고추는 10cm 이상의 풋고추를
일단 5cm 길이로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꼭지 부분부터 5cm 정도를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 끝부분이 길이가 5cm 이상이면 끝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cm 그리고 5cm에 맞춰서 자른 풋고추는 이렇게 2등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등분으로 자른 풋고추는 고추씨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씨를 제거한 풋고추는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살짝만 데쳐주시고요. 살짝 데쳐진 풋고추는 찬물에 헹궈서 녹색이 유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찬물에 헹궈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풋고추에 데쳐서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물기를 빼고 으깨 주시고요. 물기를 짜서 으깨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기는 곱게 다져 주겠습니다. 다져진 고기를 두부와 함께 섞어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추, 그리고 다진 파마늘. 가진 양념을 해서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서 칠해서 풋고추 전 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풋고추에 소를 넣을 텐데요. 풋고추를 물기가 있으면 여기에 소가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한번 이렇게 살살살살 잘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고추 안쪽만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 고추 안쪽으로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주시고, 이제 소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채울 때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가운데가 이렇게 조금 들어갈 정도. 그래야 전을 부쳤을 때 고기 수축에 의해서 수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살짝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소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단된 풋고추 면은 잘 정리가 될수 있도록 잘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소를 다 채워주겠습니다. 소를 채운 풋고추에 다시 한번 밀가루를 한번 이렇게 묻혀주시는데요. 자, 고기를 채운 소를 채운 쪽에 이렇게 가루를 한번 더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을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깨뜨려서 흰자는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흰자는 조금만 넣고 잘 풀어서 달걀물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걀 노른자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흰자를 꼭 섞으셔야 되는데 흰자는 한 큰술 정도만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풀었으면 부칠 때는 이렇게 접시를 사용해서 부치는 게 고추를 무치기가 아주 좋겠죠. 고추 껍질면은 달걀을 입히지 마시고 소를 넣은 부분에 달걀물을 입혀서 팬에다가 넣을 때 이 단면을 한번 3초 정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 면이 다 익었으면 풋고추 쪽은 살짝만 이렇게 돌려서 살짝만 익혀주시고요. 여기 풋고추를 잘랐던 면은 이렇게 세워서 한 3초 정도만 더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기를 빼기 위해서 키친타올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기름기를 살짝 빼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풋고추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호박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선에 호박을 손질하기 전에 말린 석이버섯은 물에 담궈 주시고요. 호박도 손질을 해서 강한 소금물에 먼저 담궈 칼을 45도로 칼날을 눕혀서 이렇게 한번 썰어내시고 1cm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을 넉넉하게 뿌리고 물을 살짝 부어서 호박을 절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빨리 절여질 수 있도록 칼집을 낸 부분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호박을 절여주겠습니다. 호박을 절여 놓으시고 겨자를 발효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호박선에는 당근을 데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근을 데치기 위해서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당근을 데치기 위해서 올린 냄비의 물이 따끈하게 데워졌으면 먼저 겨자를 발효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한 큰술을 겨자 가루에다가 이렇게 대주시고요. 뚜껑을 덮어서 10분 정도 발효를 시켜주겠습니다. 겨자 발효를 준비를 하고요. 당근을 채 썰어 주실 텐데요. 당근은 3cm 정도 그리고 썰어서 끓는 물에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도 밑둥을 제거를 하고 너무 두껍고 또 길이가 길게 되면 약간 사선으로 볼을 한번 꺼준 다음에 곱게 채 썰어주겠습니다. 동안에 겨자가 발효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겨자는 찬물로 한번 헹궈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당근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당근을 데치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당근 살짝 데쳐주시고요. 고기와 버섯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장, 간장, 설탕, 참기름, 다진 파, 다진 마늘, 해소금, 춧가루. 버섯 양념해 주시고요. 고기도 양념을 하겠습니다. 네, 버섯도 양념을 하고 고기 양념에 양념해서 재워둔 버섯을 섞어주시고요. 데쳐서 준비한 당근도 같이 섞겠습니다. 그래서 호박선에 들어갈 소를 완성을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호박선에 소를 넣어보겠습니다. 소금에 절여진 호박은 물기를 살짝 닦아주시고요. 채우겠습니다. 칼집을 넣은 부분에 양념한 고기, 버섯 데쳐서 준비한 당근을 섞어서 이렇게 속을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냄비에 찜을, 선을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이 한 1cm 정도만 잠기도록 물을 살짝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간장으로 간을 살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소를 채운 이 호박을 넣고 불에 올려서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이 쪄지는 동안에 달걀 지단, 황백으로 나눠서 붙인 지단을 공용으로 올릴 수 있게 한 2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흰자도 노른자와 같은 크기 2cm 정도로 채를 썰겠습니다. 채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실고추는 1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끊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서귀버섯은 물에 불러진 서귀버섯은 돌기 부분을 떼어내고 씻어서 곱게 채 썰어서 약간의 소금 참기름을 묻혀서 볶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썬 서귀버섯 약간의 소금 참기름으로 볶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잣은 곶갈이 있으면 곶갈을 떼어내시고 비닐잣을 만들겠습니다. 비닐잣은 잣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호박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잣 준비를 해보시고요. 고명을 준비를 하고 호박선이 더 쪄지는 동안에 겨자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된 겨자 소스에 한
작은술 정도만 하시고요. 여기에 식초 그리고 간장 살짝 넣어주시고요. 맛을 내기 위해서 간장 그리고 설탕 소금 살짝을 넣어서 겨자 소스를 만들어서 호박산에 곁들이겠습니다. 이제 호박선이 다 쪄졌습니다. 촉촉해 보이도록 국물을 살짝 이렇게 한 큰술 정도 가지고 국물을 뿌려주시고요. 호박선 위에 공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 300으로 썰어서 준비한 거 넣어주시고요. 채 썰어서 소금 참기름에 살짝 볶아준 청기버섯 실고추 그리고 비늘자까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호박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홍합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초는 이렇게 깐 생홍합이 지급되고요. 생강, 마늘, 파, 그리고 고명으로 올라갈 차, 간장, 설탕, 참기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합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홍합을 손질을 하면서 이 불에다가 물을 올려서 홍합 데칠 물을 먼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홍합을 손질하기 전에 냄비에 데칠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홍합 살 앞쪽에 보면 이렇게 바위에 돌에 붙어 있는 그런 털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혹여 홍합 껍질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잔털 같이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손질한 홍합은 찬물에 한번 헹궈서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겠습니다. 홍합을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들어갈 채소를 준비를 할 건데요. 대파는 한 2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통으로 잘라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마늘도 다지는 것이 아니라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깐 다음에 마찬가지로 편으로 썰겠습니다. 마늘과 같이 생강도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홍합을 넣어서 살짝 탱글탱글한 홍합 살이 탱글탱글할 때까지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홍합살을 데쳐서 놓으시고요. 자, 홍합을 조리를 조림장을 먼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2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설탕 1큰술 그리고 물 2큰술을 넣어서 먼저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홍합초 조림장이 바글바글 끓으면 데쳐서 홍합을 넣고 졸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양이 적기 때문에 냄비 한쪽을 이렇게 몰아서 졸여주겠습니다. 홍합이 졸여지는 동안에 저는 잣가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A4 용지에 잣을 다져서 홍합도 이용할 잣가루를 준비하겠습니다. 잣가루를 만들어 주시고요. 잣가루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홍합이 졸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홍합이 이렇게 졸여졌으면 이제 향채를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생강, 편으로 썬 생강을 넣어주시고요. 네, 마늘, 편으로 썬 마늘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파, 통으로 썬 대파를 넣어서 다시 한번 졸여주겠습니다. 자, 국물이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남겨질 때까지 홍합을 졸였으면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을 넣으시고 불을 꺼주겠습니다. 그래서 국물이 조금 보이고 윤기가 나는 홍합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합초를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화양젓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칠 채소를 먼저 준비를 해 놓겠는데요. 자, 당근 길이는 6cm, 두께는 0.6cm, 그리고 폭은 1cm 정도로 채소를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당근 먼저 채소를 준비하는 동안에 데칠 물을 냄비에 먼저 올려주시고요. 자, 도라지도 이렇게 껍질을 돌려깎기 해서 6cm 정도 깎은 다음에 껍질을 벗긴 다음에 2등분을 하고 두께 0.6cm를 맞춰서 썰어주시고 두께 폭 1cm 맞춰서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소금물에 넣어서 살짝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는 6cm 길이로 썰어서 두께를 맞출 수 있게 소금에 살짝 오이는 절여서 준비를 하고요. 표고버섯, 분리 표고버섯, 밑둥을 잘라내고 2등분으로 자른 다음에 1cm 폭을 맞춰서 표고를 썰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두께 0.6cm까지 맞춰서 표고를 준비해 주시고요. 당근과 도라지 데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표고버섯 그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근자근 팔등으로 두들겨 주시고요. 고기 양념을, 고기와 버섯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 주가루하고 파마늘,
가진 거. 달걀을 지단을 붙여야 되는데요. 하얀 쪽에서 달걀 지단 흰자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달걀 흰자를 먼저 빼내시고요. 노른자만 분리를 하겠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잘 저은 다음에 기름을 두르고 하양적에 들어가는 달걀 지단은 두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먼저 붓고 밑면이 살짝 있게 되면 지단을 접어서 두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를 이렇게 접어서 지져서 달걀, 지단, 노른자 두께가 0.6cm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화양적 지단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달걀, 지단 먼저 붙여서 준비를 해 두시고 이제 준비된 재료를 각각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재료 먼저 볶기 전에 오이는 소금에 절여진 오이, 물기를 좀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도라지, 데쳐서 준비한 도라지 살짝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오이. 앞뒤로 익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양적 재료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라지를 위에 1cm 정도 위에 남기시고 꼬지의 끝도 1cm 정도 남긴 다음에 색감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꼬지의 끝을 1cm 정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도 크기로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꼬지가 꽂히는 순서가 똑같아야 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개가 똑같은 그런 색감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양적 위에다가 뿌릴 잣가루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A4 용지를 이용해서 잣가루를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양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화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전은 먼저 반죽을, 익반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 끓는 물을 먼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죽을 해볼 텐데요. 자, 찹쌀가루에 혹시 모를 때 좀 반죽을 남겨주시고요. 소금 간을 살짝 해주시고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죽으로 이렇게 적당히 반죽을 하셔서 비닐팩에다가 잠깐 보관을 해주시고요. 이제 먼저 시럽을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큰술의 설탕을 냄비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자, 동량의 물을 부어서 안쳐주시겠습니다. 5큰술에 물을 부어서 불에다가 올려주시는데요. 시럽을 만들 때 주의하실 건 절대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젓지 않아야 됩니다. 자, 시럽을 만들 때 젓게 되면 다시 결정화하는 설탕의 성질 때문에 다시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낮추어서 설탕의 입자가 다 녹을 때까지 시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럽을 앉혀 놓으시고 화전에 꽃으로 들어갈 재료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추는 돌려깎기에서 다시 밀대로 한번 이렇게 살짝 밀어 주시고요. 돌돌 말아서 썰어 주시면 꽃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전 위에 올릴 대추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쑥갓은 이파리, 안쪽 이파리를 화전이 꽃잎이 10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이파리를 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명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화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이상 제출이기 때문에 혹시 6개 정도는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2등분한 반죽을 이렇게 6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돌돌돌돌 이렇게 한번 돌려서 원형으로 이렇게 화전을 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전의 크기가 지름 5cm, 두께는 0.4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전이 만들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화전을 만드는 동안에 시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설탕 입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럽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화전을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두르시고요. 자, 불이 너무 세게 되면 호떡처럼 구워집니다. 그러면 화전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불을 약하게 하시고 기름을 두른 팬에 화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이 완벽하게 익었으면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4명이 읽는 동안에 이제 꽃 고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는 먼저 이렇게 올려서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쑥갓 이파리로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화전을 하실 때 이렇게 꽃잎을 올린 면을 다시 뒤집게 되면 이 화전의 꽃이 다 색깔이 죽겠죠. 그래서 한 면이 다 익은 상태에서 뒤집어서 이렇게 꽃을 올려주시고 다시는 뒤집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추 고명 가운데 올려주시고 잎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화전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대추꽃을 다 올려서 이제 화전이 거의 다 됐으면 시럽을 적셔야 되는데요. 먼저 접시에다가 이렇게 시럽을 먼저 뿌려주셔야 화전이 건졌을 때 달라붙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시럽을 먼저 뿌려놓은 다음에 완성된 화전을 여기다가 담아서 시럽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럽을 먼저 접시 바닥에다가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잘 지져진 화전을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이 위에다가 시럽을 좀 더 적셔주겠습니다. 그래서 시럽에 적셔진 화전을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를 담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전을 완성하였습니다.